티켓을 든 채로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하은정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기 사람을 좀 찾고 있어서 봐주시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저 사람 좀 찾고 있어가지고요. 중산동에 살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언니인데요. 중산동에서 실종돼가지고 지금 두 달 가까이 못 찾고 있어가지고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언니가 실종됐나 봐요. 그러네요. 사람을 네, 사람을 찾고 54살. 구정 전에 나갔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가지고. 언니 연락하는데요. 구정 전이요. 구정 전에? 두 달 전 갑자기 사라진 언니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답니다. 갑자기 사라졌다고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난 1월 24일 이른 아침,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이 끊겼다는 은정 씨의 언니 하경자 씨.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은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궁금한데요. 언니 아들내미한테 전화 오고 엄마가 지금 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없다. 새벽에 나간 것 같다. 나한테 연락이 있었냐 그래서 없었다. 일단 찾아봐라. 하경자 씨는 설 전날 오전 5시 30분경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는데요. 당시 모든 가족들은 잠들어 있었고 때문에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자 씨가 사라진 걸 알게 됐답니다. 가족들은 사라진 경자 씨를 찾기 위해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근데 그 흔적을 찾지 못했고 바로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답니다. 실제 CCTV 영상인데요. 하경자 씨가 실종되던 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그냥 그런데.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때 가는 모습은 아닌데요. 관리사무소 쪽으로 가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있어요. 예. 거기다 통째 그냥 놓고 나간 것 같거든요. CCTV를 봤을 때 이렇게 나와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는 그쪽에는 음식물 그 CCTV가 없더라고요. 은정 씨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CCTV를 확인한 경자 씨의 마지막 행적은 그녀 홀로 만경강을 걷고 있는 모습이었다는데요. 만경강은 경자 씨의 집에서 약 4km 떨어진 곳으로 걸어서 대략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꽤 먼 곳이었습니다.